자체가 예술이고 기승전결이 있는 명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라비안 블루스였고요. 팝송 특집으로 만나고 있어요. 내가 만난 내가 사랑한 나의 첫 팝송입니다. 3885님은 예전에 학교가 끝나면 그제 신촌으로 넘어가서 쏘다니고 있는데 그날은 폐업 정리를 써붙인 레코드점에서 슬프게 걸려있던 LP판 한 장을 샀습니다. 2,300원 정가였던 걸 저희가 1,800원에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.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멜라니사 푸카의 앨범이었죠. 새디스팅이 늘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는데 저는 루비 튜스데이를 가장 좋아했고요.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곡은 가슴 깊이 정이며 추억으로 살고 있습니다. 우리 3885님의 신청곡도 준비해야겠네요. 참 음성이 매력적인 가수죠, 멜라니 사프카. 1382님은 제첫 팝송은 고등학교 때 흑인들만의 소울과 목소리로 만들어낸 음악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. 지금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최고의 노래 보이스투맨입니다. 보이스투맨도 명곡처럼 굉장히 세 명이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틈틈이 활동을 이어가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. 보이스투맨의 I will make love to you 듣고요. 먼저 3885번으로 청하신 멜라니 사프카의 루비 티스.